睇片之前记得订阅粤一 YouTube， 有你哋嘅支持，我哋先至可以走得更远。 Left hand side, please. Left hand side. 첫 번째는 큰 세계 대회 골프 대회가 열어가지고 오래간만에 그거를 제가 참가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하나 그리고 프레스테이지라고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화보 찍는 거를 또 하나 그리고 홍콩 관광청에서 초대받아서 홍콩을 위해 소개하는 거를 또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때문에 이번에 오래간만에 홍콩에 왔습니다. 咁佢今次咧就有三個原因啦嚟呢度。咁第一個咧就係一個好大嘅全世界嘅高爾夫球大會，咁佢就參加呢一個活動，咁就嚟咗啦。 第二個原因咧就有一個叫 Prestige 嘅雜誌咧，咁佢就今次會嚟呢度係影個 cover 相嘅，咁所以就呢個第二個啦。然後第三個咧就係佢受到香港旅發局嘅邀請，咁今次會嚟做一個介紹大使嘅，咁就介紹香港，咁所以就喺呢三個原因入邊咧，佢今次就嚟咗香港啦。咁先，本地你好似聽初次嘢。 원래 제가 운동 성격이기 때문에 맨날 몸이 초절하면서 다이어트 조금씩 하면서 운동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이게 홍콩 왔으니 너무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 살 쪘습니다. 근데 제일 맛있는 게 아까 낮에 먹었던 차슈가 엄청 맛있었습니다. 와 이게 이때까지 제가 차슈 먹었던 중에 와 넘버원 최고였습니다. 咁因為佢本身就係一個運動選手啦，咁所以其實佢平日咧都會好嚴格咁控制佢啲嘢食都嘅飲食，咁都會一直有做 diet 嘅。咁但係因為佢好耐冇嚟過香港，咁隔咗咁耐時間，今次嚟到咧，咁就發覺有好多好好味嘅嘢喎，咁所以佢都食得比較多咗，咁都重咗喎，今次嚟呢度。 咁啱啱今日咧，佢都有去食叉燒啦。咁佢就話覺得呢個今次食嗰個叉燒喺文華大亞嗰個文華飯店嗰度食嘅叉燒咧，係佢嚟過咁多次咁多間香港入邊咧最好味嗰個嚟嘅。好，跟住第二，이번 주최 쪽에 혹시 Hong Kong 남자의 로맨스를 체험하러 왔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혹시 본인이 로맨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로맨틱한 뭐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어요? 아, 저는 제가 보기도 제가 로맨틱한 사람이라고 남자라고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생일 때 꽃을 뭐 33개 꼭 살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조금해서 한 330개 그거를 꽃 샀는데 그때 선물해 줬으니 우리 와이프가 주선이 너는 진짜 너무 로맨틱하네 싶어서 그때 나는 로맨틱하나 싶어서 생각했습니다. 咁問題係大會形容你係嚟體驗港式男人嘅浪漫啦，咁你覺得自己係咪一個浪漫嘅人咧？有冇啲咩浪漫嘅故事可以分享下咧？ 咁佢就話佢自己本人嚟講，以一個男仔嘅身份嚟講咧，其實佢就唔係好特別覺得自己係浪漫嘅人嚟嘅。但係佢喺之前有一次佢老婆生日咧，咁佢33歲生日嗰陣咧，佢就諗住買個花束俾佢啦。然之後咁佢覺得33歲花束買33支就太少啦。 所以佢就買咗330支咁樣一個花束送俾佢老婆。咁佢老婆嗰下就話：哇，秋成歡，你真係一個好浪漫嘅人啦！咁樣講，咁佢嗰下就會諗：哦，原來我都係一個浪漫嘅人嚟嘅喎，咁樣啦。好，咁下一個問題係太太同埋小愛都一齊嚟啦。咁同佢哋一齊做咗啲乜嘢？去咗啲咩地方玩呢？ 이번에 아내분하고 딸님이도 같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뭐 하셨는지 그리고 어디로 혹시 놀러 가셨는지. 예예. 저는 일 때문에 이번에 왔고, 근데 와이프랑 같이 아기랑 원래는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트 버젤가 있어가지고 그 와이프랑 아기는 그거 초대받아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참가했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아트바젤 보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놀러 가는 시간도 없고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프레스테이지 그 잡지 찰리언 때 잠깐 거기 현장에 그 와이프랑 아기가 보러 왔었습니다. 咁因為佢今次咧，其實喺工作嘅日程比較多啦。咁佢老婆嚟嗰陣，本身其實佢老婆就冇乜特別定咗嘅日程嘅。但因為佢都受到 Arts Basel 嘅邀請啦，咁所以佢老婆同佢個女咧就一齊去睇咗啦。佢本人雖然好想去睇，但係就因為時間完全唔夠，咁所以就冇去到睇喎。咁今日朝早去影 Prestige 嗰個 cover 相嘅時候咧，咁佢就有見佢有同佢老婆同佢個女 meet up 啦。咁所以就係啊，有一個好短嘅一齊度過嘅時光，但係都冇話一齊去到邊度玩，因為啲時間就真係好可惜咁唔夠咁樣樣啦。好，咁혹시이번에뭐어떤선물이나아니면기념품을사러가실거예요？제가 뭐, 이번에 피지컬 100에서 잘 나갔다고, 뭐, 이상하게 와이프가 어디서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시계 사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비싼 시계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咁咧，佢今次咧，佢就話因為佢參演咗呢個 Netflix 嗰個Disco 100啦，咁跟住咧佢就話啊，今次個反應唔錯，咁所以佢就同佢老婆講咧，有冇想要啲咩禮物咁樣樣啦，咁就佢都好驚訝，佢老婆咧以前都好少問佢話，佢今次佢想要隻錶，想要一隻好貴嘅錶，咁就做禮物喎，咁佢所以佢都驚訝咗一下咁樣啦。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뭐 홍콩 남자의 로맨스라고 뭐 체험하러 왔었잖아요. 혹시 이 오늘의 일정 중에서 제일 즐기는 일정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일정 중에서 제일 아, 즐기는 이번에 활동? 홍콩에서? 홍콩에서, 솔직히 이게 제가 뭐 골프 좋아하지만, 홍콩에서 골프하는 게 처음에 줘봤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 있는 골프장에서 치는 것도 진짜 사실은 너무 행복했고, 또 이게, 아까, 그것도 그런데, 역사가 있는, 그, 전차를 타가지고, 홍콩 시내를 돌아갔습니다. 그게 경치는, 와, 진짜, 이때까지 보는 경치 중에 진짜 최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咁今次啱啱個問題咧，係話今次嚟香港體驗咗藍色浪，港式男人浪漫，咁你自己最享受係邊個活動啦？咁其實佢都有提到，今次嚟咗香港咧，去咗即係佢從來都冇嚟過香港嘅高爾夫場啦。咁今次嚟咗之後咧，佢都覺得好靚，咁個景色都好靚啦，而且係比較有歷史嘅地方，所以佢都會 enjoy 嗰個日程。咁而今日佢都有搭香港電車，咁喺香港市內周圍行嚟行去。咁因為電車都有一個好香港象徵啦，咁都係一個有香港歷史嘅一個活動嚟嘅。咁所以佢都好 enjoy 呢個活動，咁都覺得香港市內入邊好靚咁樣嘅。好，咁下一個問題咧，就係覺得對男人浪漫嘅定義，韓國同埋香港有冇啲咩唔同咧？혹시 남자의 로맨스라는 것은 한국이랑 홍콩은 어떤 뭐 생각의 차이점이 있으신지? 근데 저는 홍콩 남자가 어떤 로맨스 가지고 있는 걸 사실은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고 한국이 남자는 여자를 진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사귀면 남자랑 여자랑 사귀면 100일 2배, 3배, 4배 이렇게 그 사귀는 날짜에 따라서 뭐 꽃을 선물한다 이런 거를 얘기 갑자기 생각나서 그거랑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홍콩 친구들이랑. 咁所以佢唔係好清楚香港入邊對於男人嘅浪漫嘅定義係乜嘢啦。不過佢啱啱諗到啊，喺韓國入邊咧，例如話情侶咧，通常佢哋會有啲咩100日、200日、300日、400日呢啲全部紀念日咧，全部都要買禮物啊、買花啊咁樣嘅。佢就覺得呢個同香港係有少少唔同咁樣樣咯。한국 남자 힘들어요. 韓國啲男人都好辛苦嘅。지금 7년 만에 sorry 我講咗中文問題先，隔咗幾年再嚟香港啦，咁你覺得香港最吸引人嘅地方係咩咧？7년 만에 다시 홍콩에 오신 거잖아요. 홍콩에서 제일 카리스마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길이, 저? 어떤 것인지, 뭐라고? 네, 한국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떤 음식? 것인지. 뭐? 제일 좋아하는 거? 꽃이요. 네. 제일 좋아하는 것이? 네, 제일 좋아하는. 아니면 그냥 뭐 음식이랑 한국 아니면 홍콩에서 놀러 가는 군대 뭐 좋아하는 거.
근데 확실히 홍콩에서는 제가 뭐 알기로는 뭐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요번에 또 저는 내일 또 가야 되는데 빨리 일정 잡아서 뭐 아니면 프라이빗에서 빨리 와서 하루 종일 이거저거 먹고 싶어요. 誒，佢就話佢其實對香港咧，香港嚟講咧，佢就覺得香港飲食係真係好好味嘅。咁今次雖然冇乜好多嘅時間啦，咁佢就話翻到去之後，其實佢聽日就要走啦。咁佢翻到去之後，就諗住快啲再 plan 多個旅行，再嚟多次香港。咁下次嚟咧，就一定要周圍食下食下咁樣樣啦。係，咁跟住下一個問題就係，如果有機會嚟香港搞粉絲見面會，你希望同粉絲有啲咩活動咧？去 Hong Kong 的时候，팬 미팅 요런 그런 기회가 되면 팬분들이랑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만약에 진짜 이게 팬미팅 홍콩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그 팬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싶어요. 咁佢話如果有機會喺香港做一個 fan meeting 啦，咁佢就一定好想同啲 fan 一齊做運動咁樣樣啦。咁個下一個問題咧，就是、如果下次再嚟香港玩喎，你自己最想做啲乜嘢，或者再去遊覽邊個地方？你다음에 홍콩에 다시 오게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무엇인지 아니면 제일 관광하고 싶은 곳이 무엇인지. 일단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그 가게 가는 거 아니라 그 걸으면서 가게가 여러 가지 밖에서 나가는 그런 음식을 그런 거 많이 먹고 싶어. 그게 제 지금 스케줄로 잡고 있습니다. 咁好似啱啱講咗一次啦，咁佢話下次嚟香港嘅話咧，佢就會好想周圍食嘢，食唔同嘅嘢。咁佢就話唔止係入啲鋪頭坐低食嘅，佢好想試下喺香港，例如話嗰啲路邊攤啊、攤檔啊，咁去周圍食下啲唔同比較香港特色嘅嘢咁樣樣。跟住同埋都係咯，咁佢依家就最主要係想做呢樣嘢，翻到去就再揾個繼續咁樣再係啦，定個日程咁樣咯。可以講。好似有冇啲咩問題想我咩可以問啊？問住先。因為咧就佢出現完呢一個體能之巅啦，咁就想問下挑戰完人體極限之後，會唔會有一段時間其實係唔想再做運動咧？同埋阿女小愛咧睇完體能之巅之後，有冇即係有冇睇到爸爸喺入邊嘅表現啊？有冇對佢講咗啲乜嘢説話係令佢好深刻印象？피지컬 100을 이렇게 촬영하신 후에 좀 극단적인 도전을 해보셨잖아요. 혹시 당분간에 운동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 이제 피지컬 100에서도 뭐 열심히 했지만 저는 그 떨어졌으니까 이게 뭐 자기 실력이라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바로 운동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따님이 사랑이 피지컬 100은 보셨죠? 아니요, 우리 와이프랑 애기는 피지컬 100다안 봤어요. 그래요? 그럼 그 다음 문제 저거 그럼 그 挑战 참여한 이 Netflix 프로그램 之后咧，其实佢都冇停过嘅。咁一嚟因为佢输咗嘛，所以就觉得实际上佢要再努力啲。咁所以其实佢就已经系即刻再开始翻做运动，都一直有 keep 住做。咁阿女咧係冇睇到啦，女同老婆都冇睇到呢個 program 咩嘅。咁佢又睇到乜都有睇香港電影啊，咁佢都想即係想拍啊，同埋最想同呢啲演員玩合作咁啊。혹시 홍콩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홍콩에서 제일 같이 출연하고 싶은 배우가 있으신지. 저는 뭐 옛날에부터 자키 챈그 배우가 엄청 좋아했고 그 자키 챈 영화를 진짜 아기 때부터 계속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가지고 친구 통해서 어떻게든 자키 챈까지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자키 챈가 지금 홍콩에 없으셔가지고 어디에 계신다고 해서 이번에 시간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홍콩에 왔을 때 타이밍 맞으면 같이 한번 얼굴 보자고 해서 그때 제가 액션 배우겠습니다.
佢就話佢由細到大咧，即係Jackie Chan 係佢偶像，佢睇住呢啲電影，但係佢非常中意啦。咁跟住今次嚟香港咧，其實佢都有透過好多個 friend， 好多層咁樣搭咗線，咁就可以本身諗住同佢 meet up 嘅。但好可惜，因為呢段時間 Jackie Chan 佢唔喺香港啦，咁所以就見唔到。咁佢就都有傾過話啊，下次嚟香港嘅話咧，就一定要見面啦。咁就話如果同佢見面咧，咁就希望可以同佢學 action， 即係學武術咁樣樣咯。同埋都好多韓國明星咧，譬如鄭容和啊、崔智賢佢哋都拍過香港動作片，佢冇都有興趣拍同香港動作電影啊，拍香港電影嘅動作電影。한국에서도 여러 배우가 홍콩의 액션 영화는 출연하셨잖아요. 네. 혹시 본인이 홍콩 액션 영화는 출연할 생각이 있으신지 관심이 있으신지. 뭐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잘합니다. 誒同大家分享一下而家阿小愛咧成長到乜嘢階段，同埋同佢日常有啲咩趣事。啊，우리예전에사랑이의그영상을많이보잖아요。혹시지금은어떤단계이렇게뭐잘자라는지？단계？뭐어떤단계？뭐커서뭐지금어떤모습인지？아예그애기가？네네네사랑이요。아사랑이？어나도볼수있겠어요。어사랑이가이제11살, 12살됐습니다。근데매일매일 TikTok and YouTube. 그그저아로이가사실저11-12岁啦，그저매일매일都喺玩 TikTok 同埋 YouTube 咁样，都做嘢啫嘛。咁佢同아小愛之間嘅父女嘅關係會唔會產生咗啲好微妙嘅變化咧？啊，그럼혹시그예전보다그아사랑기랑좀관계가좀달라진거있으세요？아이제그사춘기가이제와서옛날에는진짜안고놀고많이했는데이제조금씩 어쩔수없는것같습니다지금마음이아파요咁佢就話，因為阿小愛而家其實都開始進入青春期啦，咁已經以前佢會好多去拍抱啊、錫錫啊咁嗰啲動作嘅，但係依家都開始會慢慢離開，即係個距離會多少少啦。咁佢都話啊，有啲心痛嘅，不過都冇辦法嘅呢件事。咁會唔會擔心女女揾到阿男朋友啊？跟住之後要過佢嗰關，佢會唔會有啲咩條件先？혹시사랑이남자친구를보는데나저건이있으신지아니면뭐어떤생각을하실건같은지 그래도사랑이가좋아하면아버지로서우리애기를믿어야죠그럼그래아如果小愛中意嘅話，咁佢作為老豆，佢都要信佢嘅。佢俾人叫做最強肌肉大叔啦，佢有冇話想 keep 住呢個身形去到幾多歲，或者佢有冇啲説話可以同香港男仔講，以佢為目標咁大隻嘅香港男仔講嗰啲説話？其實咁樣최강남자이란이란뭐이미지가많이보여주는데요。그럼혹시몇살까지이런체격이꼭지켜야된다그런생각이있으신지？그리고혹시홍콩에서그런뭐헬스장많이다니는그런남자분에게나누고싶은그런말이있으신지일단저는뭐몸이움직일때까지계속운동같은걸많이열심히하려고생각합니다근데이게옛날에는20대30대는 100% 운동했었거든요근데지금그렇게하면많이다쳐요그러니까꾸준히매일매일한 70%한 80% 정도를운동하고그렇게하면꾸준히계속길게갈수있습니다그리고그이거보는시청자우리나이대아저씨들은무조건매일운동해야됩니다그럼그저와그회희망자기可以一直 keep 到그그욕不到位置咁样样嘅咁但佢都有讲到啦例如我20、30岁嗰阵咧其实佢每一次做运动都好似俾晒 100% 咁去做但係其實依家如果用翻嗰個狀態咧，就會好容易受傷咁，所以好多時候就係可能 70% 左右咁樣樣嘅盡力，跟住但係會 keep 住每一日都會做，所以係反而係個重複一定即係個叫咩叫堅持不斷咁做咁樣樣咯。咁佢就會希望同佢同年嘅人講，即係佢香港嘅同佢同年嘅大叔一齊講咧，其實運動係一定要做嘅咁樣樣。술많이먹지말라고。唔好飲咁多酒。最後兩條，有冇最後兩條問題？即係佢啱啱講到話，冇飲咁多酒啦，係咪？即係太太都成日都即係勸佢都唔好成日去飲
되는 것도. 아, 술 많이 먹지 말라는 거는 혹시 아내분이 항상 해드린 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 그 몸이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저도 가끔씩 술 마셔요. 근데 매일매일 못 마셔요. 예, 가끔씩은 괜찮아. 근데 매일매일 마시면 몸이 안 좋아. 咁佢就話：，誒買佢呢個咧，係想同大家想做運動嘅人咧，都一定要講咁樣樣。咁佢自己嘅，佢老婆會同佢講過啦，因為其實佢自己咧都唔係成日飲酒嘅，每個間中都會飲下，但係每日每日其實佢都唔會飲到咁樣樣。